짠. 옷을 교환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마침 청주에도 스파우가 있어서 오늘 바로 딱 교환을 하고 교환한 옷을 딱 입고 선물로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딱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없어요? 아, 뭐 택배로 이런 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여운이. 여운이도 먹어볼래? 아니 이거 여운이. 그래. 맛있어요? 네. 엄청 고소한 약간 흑임자 같은 막 그런 맛인데, 오 얘도 진짜 안 달고 엄청 맛있는데요? 좋다. 응? 그렇게 두 개 들고 가요 그러면. 되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맛이 나는데요? 맛있다. 이번엔 딸기모찌. 이게 명동에서 엄청 유명한 딸기모찌래요. 그래서 일부러 줄까지 서서 아침에 사오셨다고 합니다. 맛있다. 안에 팥이 별로 안 달아요. 그래서 이 딸기 맛이랑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이 크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되게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면서 부셔지는 요 패스트리 본연의 맛이나 향을 섬세하게 잘 나타내요. 이쪽으로 명란 바게트 먼저 한번 먹겠습니다. 대전에서 올라오신 팬분께서 아침 일찍 성심당에 가셔서 사오신 명란 바게트와 튀김 소보루인데, 다른 빵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따로 식사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유! 이제 이어서 튀김!
맛있네요. 개인적으로 소보로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얘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일반 소보로빵은 속에 뭐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팥이 들어있는데 그 소보로의 맛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팥이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 튀김에 살짝 바삭함이 좀 더 더해진? 안 느끼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고구마 티솔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겉에 이 깨가 뿌려져 있는데 이게 엄청 고소하게 또 올라오네요, 맛이. 여기 이 검은 깨 향이 은은하게 이렇게 고소하게 막 올라와서 또 색다른데요? 아, 우유랑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네. 그 다음은 부추빵. 듬뿍 들어있네요. 얘는 확실히 부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추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 약간 계란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 외에는 약간 살짝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그런 맛들이 느껴져요. 그럼 대망의 타르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만들어서 가져오셨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눠 먹을게요. 대박. 와. 지금 뭘로 놀랬냐면 딸기가 엄청 맛있는데요? 엄청 양질의 딸기로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제 100만 기념 팬미팅 때 와주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직접 저를 위해 가져오신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을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열어볼까요? 네! 우와! 우와! 여러분들 뭐라고 쓸 수 있어? 뭐라고 쓸 수 있어? 김은경! 저 선물은 구독, 좋아요, 알림 있으니 유용하게 쓰세요. 인형은 여원이의 선물이에요. 인형은 여원이 선물이래. 아니,
앉혀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앉혀주세요. 짠! 감사합니다. 왜? 여기가 눈이 까매서 무서워? 여은이 빨리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인크레더블. 엄마 엄청 좋아하는 아기.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 아기. 민혜 언니가 여은이에게 주는 작은 선물. 이거 여은이 거네. 좀 가서 고맙습니다. 이리 와서. 민혜 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혜 언니 도와줍니다. 편지를 이렇게 또 손수 써서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요거 촬영이 끝나고 하나씩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옷입니다. 짜잔. 스파우에서 선물을 옷 선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맨투맨티를 준비하셨다고 하시면서 진짜. 엄마 이 오빠 불 끄고 있어요 엄마. 어? 불 끄고 있어. 와 이쁘다. 사이즈가 라지라서 아마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교환하고 이 옷도 약간 이제 유니폼처럼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맨투맨티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완전 또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네요. 와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교환하는 것도 찍어서 같이 편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짠 옷을 교환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청주에도 스파우가 있어서 오늘 바로 딱 교환을 하고 교환한 옷을 딱 입고 선물로 주신 음식들을 먹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없어요? 아 뭐 택배로 이런 건 안 되죠? 안 돼요. 이제 이제 팬분께서 선물로 주신 옷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강남역 스파우점으로 갑니다. 와. 아, 네. 진짜? 네. 다시 넘어드리면 될까요? 네. 이제 다시 청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